자, 여기가 강화 역사 박물관이 있는 곳이고요. 고인돌 주차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구려 대망리지 연계소문의 유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적지. 결국은 시루봉, 고려산 시루봉이라고 그러는데 시루매산이라고 되어 있었죠. 거기에서 연계소문이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보시면은 강화 역사 박물관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문화 관광 해설해 주는 곳도 있고요. 저쪽에 진달래꽃 축제를 하는 모습을 갖다가 쭉 보여 놓은 곳도 있습니다. 고인돌 주차장입니다. 저 앞에 거대한 고인돌이 있습니다. 현재 강화 북언리 지성묘 근처에 지금 있고요. 지성묘 그는 저 앞에 저기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돌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여기 15라고 적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자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좁지만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돌을 세워놨어요. 아마 여기가 고인돌 무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가운데 뻥 뚫렸어요. 잔디만 있고 저 앞에 큰 돌멩이 있고 지성묘원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산책로이고 연계소문의 흔적도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쪽에 여기 고려산 정상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쪽으로 해서 백년사로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시루매산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이쪽이 시루매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강화 북언리 지성묘하고 고인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강화 북언리 지성묘는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유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두 개의 돌이 밑에 받치고 위에 엄청나게 큰 돌이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크네요. 가운데는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엄청나게 크죠? 저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청동기 시대 때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